영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장기 자원봉사자 인증서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 인증서를 받은 장기 자원봉사자는 모두 49명으로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경상북도 소방본부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지에 대한 시설물을 점검했습니다. 또 폭염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도내 1,200여 명의 119 시민 수상구조대원들도 격려했습니다. 대구 달성군 새마을회는 비슬산 자연휴양림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대구 1호 관광지로 확정된 비슬산 자연휴양림을 찾은 관광객들이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게 잡초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수거했습니다. 대구 경신중학교 연극동아리인 경신극단이 범어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연극을 공연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수성구청의 지원을 받아 자체 제작한 연극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가족 소통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